시장이 움직일 마켓 무버, 이번에는 보험주입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투자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주의 투자 수익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험료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보험금 지급 부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보험주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산 배당에 따른 배당 수익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보험 손익, 이 미보고 발생 손해액 IBNR의 영향으로 이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주는 또 저 PBR 대표적인 관련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총선 이후에 힘을 좀 잃으면서 보험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주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체크해보셔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총선 이후에 힘을 잃은 것은 맞지만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확인이 되면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총선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도 확인이 되는 만큼 지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는 만큼 실적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좀 나눠서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 전년 대비 37%가량 상승할 것이다. 전분기 대비 18%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약을 바탕으로 한 간편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중심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보여져서 다음 1분기 성장뿐만 아니라 1분기 성장이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요. 생명보험 역시나 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상승할 것이다. 특히나 전분기 대비에서는 65%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서 상당한 양의 실적이 좀 탄탄하게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 라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흐름도 괜찮고 주가상의 흐름도 괜찮고 실적도 탄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도 좀 걱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험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시장 안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소화가 잘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 보험주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 함께 보고 갈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네.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올라왔던 섹터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방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방산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에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폴란드 국방부 차관도 이번 주에 방안을 할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K2라든지 천무에 대해서 수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이제 방산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수은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붙었지만 실제로 수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건이었던 만큼 관련했을 때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얼만큼 수출을 확보를 하는지 그리고 수출 얼마 진행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은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만 좀 체결하거나 혹은 정부 측에서 보거나 하는 부분들로 나오긴 한데 결론으로 보게 되면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오면서 수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일단 고이든 스탑이든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계약에 대해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자국
무기에 약간 뭐 가재라든지 혹은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빗대는 그런 이름들을 대는데 관련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물을 좀 다른 이름으로 덧대어서 우리 수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어도 21선을 안 깨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5%대의 하락세가 나오긴 하나 20선 내에서도 계속 걸치면서 상승하려는 흐름들이 견조하게 버텨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는 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때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이 나왔던 이 거래일이 있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변한 건 없다.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업종입니다. 원자력 가지고 오셨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인데 네.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정말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맥을 못 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입찰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체코 쪽에서의 그런 입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6월 달에 좀 판가름 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쟁사도 이제 뭐 프랑스 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국책국책한 회사와 입찰 경쟁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런 좀 입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009년이었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어떤 원전 수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이 되면은 중요한 게 유럽 시장에서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유럽 쪽에서의 이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도 기대도 괜찮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원전과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의 전환. 그래서 오늘 거래량과 함께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인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진엔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선별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기술,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원자력은 이 종목을 잘 선별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후장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이브입니다. 오늘 좀 악재가 터진 기업들이 꽤 많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 또 7%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하이브 내에서 좀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로 인해서 일단은 뭐 하이브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또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좀 이슈부터 주가까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일단 오늘 이슈를 조금 체크해 보면 그 하이브 내에 굉장히 다양한 레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도어라는 이제 소속사 쪽에서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시도를 한다. 그로 인해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어도어에 어떤 그룹이 소속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뉴진스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특히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광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찍고
있고 특히 빌보드 쪽에서도 진입을 한 이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파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우선 첫 번째로 뉴진스가 2분기에 컴백을 할 예정인데 과연 뉴진스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이브 관련 소속사들에 대해서 어두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속사들에 대해서도 좀 감사라든지 혹은 좀 이제 조사를 착수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세븐틴이라든지 다양한 아티스트들도 함께 활동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의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게 뉴진스, 세븐틴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로직으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뉴진스 비롯해서 아티스트가 활동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살짝 우리의 컨셉보다 어긋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하반기로 조금씩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측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하이브가 61선을 계속해서 버텨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61선을 깨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여전히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60선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에 대한 흐름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브 개별에 대한 이슈가 엔터 섹터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그죠. 하는데 네. 하이브는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윗꼬리가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4%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직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개별적인 문제가 엔터 섹터 전반으로 아직까지 크게 퍼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바닥권의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을 안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좀 빠지겠죠. 미니진 대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K-POP에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지분율을 조금씩 따져보면 하이브가 어도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하이브가 80%이고 이제 미니진 씨가 약 20% 정도이다 그죠,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짚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조금은 담아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